네, 안녕하세요. 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은혜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캠핑했던 그 캠핑러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내일 와이프를 데리고 집 들여온다고 합니다. 친구가 오는데 준비를 해야죠. 그 친구는 다음 달에 바로 출산이고, 저랑 은혜 같은 경우는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와이프가 임신을 해봤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지고 정말 선물을 너무 많이 사줬어요. 저희도 지금 근처 백화점을 가가지고 그 친구가 곧 출산하니까 출산에 필요한 것들을 사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근처 백화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근처 백화점 하면 30분에서 1시간 내로 가잖아요. 저는 근처 백화점이 하남 스타필드거든요. 그래서 차로 2시간 가야 돼. 리바 바로 준비해볼게요. 무슨 이런 곳에 살고 있냐? 뭐 해볼까요? 뭐, 나 솔직히 모르겠어. 나 좀 픽해주면 안 돼 오늘? 너 유능한 스타일리스트자. 쭈빠이가 있어도 아직 감이 떨어진 방이 엄청하네 너. 쭈빠이 가져... 기실해 진짜. 왜 쭈빵이 얘기가 나오면 기침해. 쭈빵이 가졌네.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변신합니다. 성훈아, 이거 절대 못해. 아, 이거 웃어야 돼, 여러분. 얘에서 더 안타까우면 더 토하고 이래요. 잘 웃는 게 좋아요. 근데 또 토를 함으로써 웃음을 준다는 거야. 얼마나 행복한. 너도 근데 행복하지. 나한테 웃음을 준다는 게. 뭘 행복해, 씨. 내가 착각했나봐. 스타일 지렸다. 이거 은혜가 해주고 아니고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 구독자분들한테. 지렸다, 개다, 다다, 귀 봐봐라. 왜 이렇게 모자가 짱해, 이거. 너 봐봐. 아, 이게 구리네. 뭔데, 그게. 커플룩 입어도 될까? 커플룩 입어. 너 지금 구려. 나한테 너무. 아! 진짜 개쎄지. 자, 여러분, 이제 상만이 러버니네 장갑 막히고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아, 자, 여러분, 이거 모자가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제 재량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 장군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라인.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삭발을 언제 한번 하고 쓰도록 할게요, 삭발. 할 거예요, 나중에. 저절로 다 빠져버리면. 근데 내가 모자 좀 씌워주라. 손이 없다, 카메라. 잠깐만, 내가. 아, 어, 나. 뭔가 잘 씌워서. 물면 되겠다, 이렇게. 됐다. 아, 그리고 다음 달에 친구가 애를 낳기 때문에 순산 파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 친구가 재수 씨한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선물 뭐 사주지? 몰라, 가서 봐야지. 아, 갑자기 또 화가 나게 하네. 아, 왜 화가 나? 아, 댓글에 그... 써 있었어요, 여보. 어쩌라고. 진짜야? 어, 진짜. 은혜 언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점점점 하고 우는 이모티콘 이렇게 했어. 그냥 예민한 줄 알았나 봐. 아니, 그냥 너무 짜증을 내니까. 아, 짜증나게 안 돼. 숨길 수 있으면 숨겨주겠니? 촬영할 때만? 너 얼굴 보면 못 숨기겠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야, 너 이것도... 아, 이거... 여러분, 요런 재미입니다. 사실 은혜가 짜증을 내도 저는 무섭거나 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너가 하도 안 무서워하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잖아? 그래도 안 무서워요. 은혜가 여러분 영상 찍으면서 가끔 짜증내고 해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괴롭히고 놀리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짜증을 내는 건데, 그 놀리는 부분을 성훈이랑 저랑 통화하면서 야, 성훈아, 그 부분 빼라 하면서 쏙 빼는 거지. 그럼 은혜 언니 이렇게 하면서 또 예민하네요. 어쩌라고! 아, 배 꼬였어. 빨리 먹자. 쭈빵이 가져가지고 돼지가 됐어. 아니, 나. 너가 리얼로 한 번에 다 얘기하면 내가 쏠게. 시작! 나는 리만 리베릴. 야, 이건 쭈빵이 태어나고 바로 하겠다. 저랑 은혜 피그 돈카츠 잘 먹겠습니다. 새우가스 따로 시켰거든요. 추가했어요, 돼지라서. 초배네. 은혜가 분명 배부르다고 했는데 카레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다 먹고 있어. 아, 밥 내 카레 안 갔잖아. 헐, 저거 내 카레인데. 너 안 쳐먹자. 욕 작게 하는 거 봐라. 어차피 성훈이가 다 키워주거든. 욕 작게 해봐. 김장밭이다 이거. 아, 미안. 완전 개쓰레기 만드네. 나 이걸로 골랐다. 이거 노랭이 해주자. 노랭이야. 어, 그래. 아이, 귀여워. 이걸로 하자. 자, 여러분, 샀습니다. 나이 드니까 애기 거를 사게 되네. 이제 저희 거 사러 갈게요. 저희도 쇼핑하러 왔거든요. 아, 야, 귀엽다. 따뜻하겠는데? 생각보다 쨍겨. 어, 그래? 너 머리 작잖아. 머리 통만. 큰가, 얼굴은 크고. 아, 여러분, 은혜가 짜증내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 개 무섭다, 방금. 그럼 무스탕 하나 지금 했는데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인데? 은혜 설득하러 갈게요. 이거 어때? 아, 됐어. 아까 이제 그만 사기로 했잖아. 이제 안 살게, 겨울 거. 아, 샀잖아. 안 살게, 이제. 나 들어와. 얇다고. 따신데, 안 얇아. 그러면, 아, 갔다. 이러면 허락한 거야. 은혜, 여기 아무도 없어. 너가 나뿐이야, 이러면. 죽여. 너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 난 뽀뽀하려고 그랬는데. 은혜가 또 크리스마스에 환상이 있어가지고. 저기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저, 하나 사. 죄송한데 그걸 왜 사요? 이거 공주. 여기 모델 에이지를 보세요. 네, 이제 다 샀지? 가자. 너 거에 막 오늘 얼마를 썼는지. 내 거 뭐 있냐? 나 그 이거. 어, 너 이거랑 위에 목도리랑. 아니, 목도리는 쩌리 한 거잖아, 너 거. 여러분, 은혜가 많이 짜증돼도 이해 좀 해주시. 집에 갈게요. 뒤지겠다, 또 놀리다. 여러분, 이제 아침이 10시 나갔는데 지금 해가 질 때 들어왔거든요. 근처 백화점 가면 요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일 친구 오면은 내일 친구한테 선물 같은 거 좀 주고 같이 노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그 친구 재수씨도 같이 오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좀 마음껏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더 좋게 한. 나가, 그럼. 개꿀, 땡큐. 오, 괜찮은데?
알라신 믿을 것 같은데. 이 은혜가 성훈이가 모자이크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가리고 살겠다고 합니다. 아닌데? 나도 내가 산 거 한번 입어보자. 팬티 입고 입을 거야? 어, 어때? 괜찮네. 내일 기무도 오면 돼. 여기 틀렸어. 아니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신난다고? 지금 개빡친다. 자, 여러분 지금 친구가 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크 입어야지 이거. 마 친구야 반갑다. 옷이 개치. 우리 커플이네. 여기 니랑 내 집이다. 아 그래 왔어. 너희 둘이 둘 다 임신해가지고 고생 많다. 언제 왔어? 우리 집이거든 여기. 들어와 일단. 야 와와 빈손이야? 개빡치네. 차에는 쓰레기라도 갖고 왔어. 버리고 가게 뺨싸. 이야 씨 궁궐이네 궁궐. 그렇지 좀 더해 좀 더해. 야 신났다 신났어 상방이. 이야 씨. 야 이제 싫어한다. 야 너 구경해 이러고. 야 뷰는 뭐 없네. 뷰 뭐가 없어 임마. 저기 다 소라사야 돼. 뭐야 이거? 아 이게 실링팬이라고. 이거 그... 부자들만 있는 그거 아니야? 아이 참 은혜가 얼마 줬지 당근마켓에서. 여기 들어가봐 되는 거야? 그럼 사용도실 돼. 자 그냥 이런 식으로 다 밑에 건식이야. 건식이 뭐지? 물 안 묻히고 이 새끼야 그냥. 아이씨 사용도실 물 청소 안 한다 이거지. 아 건식을 왜, 몰라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기분 좋아해? 어? 좋았어 오빠 온다고. 아니 이거 문이 몇 개야 집에. 여기에 놀라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다용도실. 와씨 이거 오늘 잘 때야 여기. 나 이런 거 제일 좋아해. 왜? 캠퍼니까. 여기 드레스룸. 와씨 바로 나갈 수도 있구나. 바로 나갈 수 있지. 그 신발 신고 나가면은 은혜한테 걔 뒤져. 여기 안방 화장실에 힘을 줬었거든. 우와 오줌 한번 싸? 왜? 아니. 앞에 가서 오줌 싸라고 해. 설마요. 그렇지 이거 안 살 수가 없잖아. 와씨 아이 건들지. 알았어 내려가. 이제 다 싸고 나왔다. 그러면 알아서 대장균 밖으로 빼주고 문 닫아줄 거지. 이제 딱 하면은 꽤 걸려. 이 기다릴 정도 아니야. 내가 몰랐는데 그 전에 영상 보니까는 나 욕 왜 이렇게 많이 해? 너 진짜 많이 해. 너 지금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 한 번 하지 않았어? 아니야 쟁이야. 뭐 어, 미안. 너 좀 많이 신났네. 이 새끼 아직도 울려있어. 예. 집 닮아가지고 주댕이 안 다물어. 계속 말하고 싶어해. 개자식. 거기 화장실은 문이 자동이 아니네. 아, 어, 그게 안방만 했어. 왜냐면 거기는 손님용이니까. 뭐야 씨. 나는 내 손으로 들어야 돼? 와 이거 봐 이거 칼과. 아 이거 다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석인가? 이게 그렇지. 와 저거 있으면 편해. 아이씨 야 계속 그러면 노란 딱지라고 유튜브는. 그럴 때는 노딱보다 더 안 좋은 표정 지으면 되잖아. 어 맞아 해줘. 냄새가 왜 이렇게 나냐? 이건 뭐야? 벽등 벽등. 우와 아 잘 찍었어. 와 너무 좋다. 난 이런 게 너무 부럽다. 근데 얘 왜 이렇게 걸어야 돼? 이거 어, 반대로 했어. 다시 살게. 야 여기서 담배 하나 딱 피면 진짜 좋겠다. 그럼 수명 늘지. 수명 자, 얘, 봐라. 야. 나 폐쇄 공포증 있단 말이야. 시작한 거야? 지금 촬영 시작했어. 어, 야, 친구야. 어, 그래. 별거 아닌데. 야, 이거 버버리. 집들이 선물이다. 야, 내 거야, 은혜 거야. 너네 둘이 같이 쓰는 거야. 어, 진짜로? 응, 지금 까도 돼? 어, 고마워. 야, 씨,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얼마 한다고. 까봐. 왜 뭔데? 아래는 이솝이지. 헐 에이솝에 얽힌 그게 있어요. 옛날에 은선이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는데 거기서 에이솝을 가지고 왔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극장 생활하느라. 말이 진짜 많다. 갑자기 이렇게 끊어버리나니까. 아, 난 이거 이렇게 뭐 하는 줄 알았어. 뭐를? 이렇게 얘기해라 그냥 하는 거구나. 아니야 그냥 단절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그때 돈이 없어. 아 그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 얘기 뭔데 그게. 와 너무 귀엽다. 이거 혜정이가 직접 딴 거야. 진짜로? 귀여워. 헐 어 진짜 귀엽다. 헐, 이 새끼 그게 다야? 아니 근데 아니, 왜? 자기 이거 얘기하고 싶어 빨리 얘기해. 아 그래 얘기해. 근데 의선이가 이게 에이첩을 했는데 의선이가 자기가 쓰던 걸 나한테 줘가지고 나 그때 감독 맞아 알지? 너가 달라 해서 난 뺏긴 거야 사실. 아니 내가 달라고 안 했어. 네가 그냥 달라 했어. 아니야 줬다. 네가 그냥 가지고 왔어. 어느 순간 가져왔어. 야 선물이 하고 그냥 줬어. 선물이라고 안 했어. 내가 뿌렸는데 이거 냄새 뭐야 하고 네가 막 개마냥 냄새 맡더니만은 너가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야? 바디워시랑 핸드크림 뭐 이런 거 세트? 우리 선물도 있어. 아 애기 오시구만. 아 그럼 와 씨 내가 골랐어 이거 진짜. 잘 골랐다. 어 기린이네 기린. 그럼 우와 이거 야 그렇지 비니 너무 귀엽지. 우와 교환증 바로 바꾸러 가자. 빰싸대기 이 새끼. 이것도 한번 봐봐. 이거 아, 받은 적 없을걸? 이게 너무 귀엽다. 야 미친놈아 내 말 들어. 아 이 새끼가 주인공이야 이 새끼. 이 세계관에서 이 새끼가 주인공이었어. 이거 뭐냐면 이거 아 역시마기. 이게 왜 주황색이냐면 1월 탄생 색깔이 아. 주황색이야. 되게 디테일하다. 이거 은혜 생각이지? 야 바로 너 그렇게 자랑스럽게 응하지 마. 이거 내가 쭈팡이 사주려고 찍은 거 맞아? 아 진짜로? 아. 이제 얘 내가 사줄 거야. 이건 뭐야? 까봐도 돼? 어 그럼 직원 진짜 개무식하다. 너잖아. 맞아 똑같아. 이거 뭐야 여기다 버리는 거야? 어 버려. 버려버섯?
이거 쪽쪽이다. 아, 뭐야? 애가 이만한 걸 빠는 거야? 아, 반. 아, 이거 열어, 열어. 아. 그렇지. 니 먼저 빨아봐, 지금. 안 돼, 안 돼. 충치 존나 많았어. 그거 네 거. 그거 네 거. 난 이만한 거 빨아. 혜정이 이거 까봐. 지금 택배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제일 좋아할 걸, 혜정이가? 아, 뭐야? 귀엽지? 토끼고. 어때? 우리 선물 3개. 저녁 뭐 먹을 거야 근데? 촛불에다가 수육 해도 되고. 아 아니면은 그래, 그래. 여기 바로 앞에 바다 아니야? 맞아. 그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수육하고 그러면 잡아온 걸로 숯불에 구워 먹을래? 같이 갈 거야 정? 가도 돼? 가도 되는데 위험할까 봐 혹시 거의 미끄러울 수 있거든. 은혜는 가는 거야? 은혜는 쉬어. 은혜 어제 나랑 나갔다 왔어. 그냥 둘이 있고 싶은 거. 혜정이 좀 더 키워라 눈치. 아직 잘 몰라. 야 우선아 저 밖에 있는 거 옮겨야 돼. 내 거 택배 왔거든 이번에. 나 손님이야 친구. 아니야 빨리 와. 나 직원이야 진짜? 어 계좌 불러. 저도 돈 쉽게 버는 거 아니에요. 붐바야 사육장이 완전 큰 거 왔는데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의성이 와이프 케이크를 해놨는데. 아 맞아 맞아. 순산 파티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몰래 나랑 의성이랑 나가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갈까? 만약에 혜정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약간 은혜 그거 축하하는 거라고. 아 그래 여기로 가자. 어. 은혜 임신 축하 파티를 해야 되는데 나랑 윤수이랑 갔다 오겠다. 은혜를 잡아둬라.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이벤트쟁이 이벤트쟁이 이벤트 유튜브에? 알았어 알았어. 어 사람 받은 다음에 메일로 이벤트 해드립니다. 연락주세요. 그래 그래 잘하고 있구만. 그렇지 그렇지. 의사랑 저랑 공장 같은 데서 같이 일했었거든요. 야야야. 아 알아 알아 알아. 야 유리 있어 유리. 야야 뭐. 야, 그거 뜯으면 돼? 여기 잡을 준비. 아 얘를 빼내라고? 야야야. 야, 야, 야. 넌 너무 겁이 많아. 그렇지 그렇지. 아 기스하네. 이거 벗기는 거라고. 여기 안 보이냐 이 새끼야. 이거 안 벗기는 거면 뒤질 줄 알아. 얼만데 이거? 85만원. 할부 되냐? 야 나도 니랑 저번에 찍은 영상에서 진짜 욕 많이 하더라. 릴 하나도 안 쓰고. 어, 그렇지. 사람들도 약간 이질감 느낄 줄 알았는데 찐친이랑 있어서 이런 욕을 더 하니까 존나 봐 ㅅ마. 나 욕 안 할 거야. 너 아버지랑 같이 봤지? 어. 아버지 뭘 하셔? 딱히 뭘 안 하시더라. 아 진짜로? 본인이 많이 하시니까. 쟤 윤준이 그놈 아니냐? 아버님은 잠꼬 다시대 씨부라 이러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보 의선이가 여보 임신 파티 한다고 혜정이한테 그걸 말하고 다른 의사랑 둘이 갔다 올게. 같이 올리브영감 왔네. 어차피 그쪽으로 가니까 은혜랑 올리브영 가서 하고 이 자식 올리브영을 가고 싶어서. 맞아 오늘 아닌 것 같아. 의선이한테 올리브영 할인권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올리브영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선이 이용하려고. 혜정아 은혜 임신 파티를 안 해줘가지고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준비해놨거든. 근데 그걸 몰래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둘이 간다 그러면 껀덕지가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4시 타고 나가가지고 너랑 은혜는 올리브영 내려줄게. 아. 어, 야 의상 4시 다 같이 가서 올리브영 내려주고. 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게 뭔데? 장식. 아 장식. 야 혜정이는 자기 파티인지도 모르고 본인 파티를 준비. 야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 장난 아닌데? 이거 옛날에 썼던 부채말이야. 썼어? 애기 인형 가져온 거 알아? 이거 왜 가져와? 지인 것만 몰라. 둘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 보인다. 자 둘 내리세요. 네. 아 둘만 내리는 거야? 내가 둘 내릴게. 아이씨 이제야 갔네. 야 오랜만에 들었는데 코너가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불러. 예, 예스, 예스 쇼. 예스 쇼는 진짜 나이 바로 걸렸어. 아 근데 아까 전에 혜정이 본인이 설레가지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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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여워. 와 사람 꼬인 척하네 카메라 켜니까. 혜정이 귀엽지만 너네 아버지는 잘 때 시부라라고 욕을 하시지. 너 감당 가능해? 아, 네가 가 빨리. 아, 가지고 나와. 아 이거 좀 타자. 야, 빨리 문 열어. 뭐 잘 가. 안녕하십니까. 야 귀엽다 혜정이. 순산해요 레스. 야 혜정이 전화해 이제. 여보세요. 어 혜정아. 어 뭐 슬슬 가도 되는 거야? 응응응. 알겠어. 어. 우리도 출발할게. 아 이제 끊어. 아씨 가자. 뭐 개친다네. 아니 이거 왜 찍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 걔 남자답게 한다고 하길래 내가 먼저 보여주... 아니 내가 이제 끊으라고 야, 말하려고 하는데. 어? 닥쳐 닥쳐. 내가 전화. 진짜 남자가 먼저 보여주지. 어 어디야? 이제 계산해. 빨리 계산하라고 해. 아씨 끊어. 네 진짜 보인다. 야 저기 예쁜이 들어온다. 아이 뒤에 타. 웃어? 펌핑 성공. 개싫어. 저런 밤에 의선이가 수육해준다 그랬어. 지금 고기 사러 왔거든요. 야, 여기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있거든? 벌집고기 있어. 이걸로 해도 돼? 수육? 넌 수육용으로 해도 돼. 이걸 다 쓰러지지. 아 새끼 요리 유튜버 아니네. 이래 보이지? 어? 이렇게 돼야지 이게 안은 쓰러진다고. 알겠어 이 새끼. 어차피 이거 다 편집이야. 아씨. 야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을 줄. 뭐야 고추야? 이거 고추야. 야 지금 하자. 뭐래? 축하 파티 지금 하자. 케이크를 내가 가져올게. 의심하나. 케이크를 몰래 꺼내서 안 들키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니. 혜정이 몰래 오라고 할까? 내가 밖에 있을까? 안 죽겠어. 잠깐 이러고 있는 거지. 그거
있다가 올라오나 이런 흐름이 되잖아. 너가 이제 어떤 거 같아? 아, 은혜는 10초 뒤에 올라와. 다 같이 하고 나오면 아, 오케이 좋아하지 말자. 그럼 나가 있어. 혜정아 잠깐만 2층 와봐. 어떤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은혜 올라와 봐. 근데 아직 몰라. 너야 너. 너 속인 거야 다. 뭐야? 혜정이 순산해요. Let's go. 순산해요. Let's go. 아예 몰랐지. 아예 몰라. 마트도 있잖아. 마트 저걸 가져가겠대. 아까 너 죽어요? 지금 너 것만 하다. 아, 안 났을 때? 벨이 없애. 언니 나 올라오니까 호 이렇게. 혜정이는 은혜 속이는 줄 알고. 둘이 있어봐 사진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야 이제 빨리 수육해. 어 배고파.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요. 아, 렛츠고. 아 씨부라. 일단은 숯을 만드는 거 숯을. 식용유랑 혹시 있어? 종이컵 식용유 휴지. 너네 집 토치 없잖아. 토치 있어. 토치 없다고 해야지 새끼야. 뭔데 이게? 너네 집 토치가 없잖아.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병신. 어 어쨌든 유용하게 쓸 일이 있어 이게. 휴지 300원 썼는데. 어. 여기다 식용유를 좀 부. 흘리지 마. 안 흘리지. 야 이씨 옆에 개새대. 오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철부지 같은 놈. 이렇게 식용유로 휴지를 좀 적셔. 그 정도면 돼? 그럼 많이 필요도 없어. 이 정도가 있어야지. 어. 딱 불이 붙으면은 안 꺼져. 아 진짜로? 아 거기 사이 넣고. 이거 누가 쓰는 라이트야? 은혜. 번개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효과야? 계속 붙어 이러면. 장작 부족하면 이거 써 떼다가. 이렇게 불이 붙을 때까지 안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자. 그래? 야 토치 가져와. 자 이제 보시면은 토치 없이도 이렇게 불이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다 해야 돼. 진행 한번 해봐라. 아, 진행을 잘 못해. 그럼 한번 해보는 거지. 친구야.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펀더팡 루랄링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치가 없이도 식용유와 휴지와 종이컵만 있으면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모습을 여기를 찍어주셔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한 새끼네 이거. 너 근데 유튜브 할 거야? 하면 좋다. 진행이 좀 아쉽다. 조금만 더 자신감부터 다시 아, 한번 해볼래? 이런 거는 성훈 씨가 다 해주실 거야. 그쵸. 너가 네. 한번 해봐. 아, 들어봐. 얼마나 잘하는가 봐보자. 자 여러분 사실 토치 같은 거로 이렇게 쫙 하면은 이게 팔도 아프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추워가지고. 아 근데 미안해. 아 지금 연기가 나한테 너무 많이 왔어. 다시 해줘. 아 꽂혀가지고 나가리 막 틀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괜찮아? 중간부터 들어갈게. 자 그래 저 종이컵. 다시 한다 다시 한다. 시작. 자 종이컵 식용유. 씨발. 아니 이 새끼 쓰레기예요. 나한테 계속 뭐라고. 야 헌터팡 같다. 너가 어떻게 했더라?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루랄링구입니다. 아씨 이런 거 좀 시키지 좀 마세요. 너 눈 뒤집는 거 새하얗게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하더라 사람들. 눈 뒤집는 거 내가 너 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루랄링구입니다. 뭐 이거 농땅이다. 생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수육할 때 잡내 제거하려고. 저기 보세요 여러분 상전입니다 상전. 야 김상만 일로 와서 거들어. 생강 입으로 부셔. 뭘 쳐다봐 이 망부석 강아지야. 어 이거 소리 너무 좋은데? 다시 해줘 다시. 어때? 멋있어. 니 입으로 효과음 내서 해줘. 지금부터 유튜브에. 아 저렇게 못한다 진짜로. 한번 보여줘.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근데? 아니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요만큼 필요하지. 그치 그치. 끝. 어 잘했어. 약간 채 좀 썰어봐. 이거 채 썰어? 됐어? 흙 같은 거 다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흙 요거 해가지고. 와, 이게, 와 이렇게 한다고? 야 됐지. 깔끔하긴 하네.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헌터빵이. 왜 워터야 안 해? 우리 애 예명이 왔다잖아. 내가 왔다야 왔다야 이러니까 혜정이가 그거 워터야 따라하는 것 같다고. 하지 말래. 최혜정 나가라 그래. 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내가 너 따라하는 거. 왜 싫어해? 이 새끼 유튜브 하면 구독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나 너 따라하는 거 좋아해. 어 생강 이렇게 안에 넣는 거구나? 아니 그냥 한 건데? 아 뭐야? 어때? 괜찮아? 아니? 아, 좀 이쁘잖아? 어 일단 이렇게 이쁘게 딱 해놔가지고 어. 냄새 딱 제거하게 어. 이게 다 싸주는 거야. 어 존나 힘 빠지네. 근데 월계수를 그냥 그렇게 넣어서 태워도 돼? 월계야 월계야 이렇게 되나? 어 캠핑러나 같이 하니까 이런 거 좋네. 뭐야 마감 처리 괴롭겠네. 어차피 안 돼. 새빨간 수지 준비가 된 거야. 오케이 너. 아씨 좀 기다려봐. 너 불 안 무서워하잖아. 응. 옛날에 불 손으로 만지고 이랬어요? 나 옛날에는 진짜 이거 불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고. 그래. 와씨. 너 안에 들어가 쉬고 있어? 어 알겠어. 고생해. 자 우상이가 불렀거든요. 왜? 다 됐어? 들어봐라 소리를. 그 소리 말고. 돼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고기 냄새 난다 근데. 난다니까 진짜.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한 레시피가 없고 몇 번 안 해본 거라 뭐가 제일 맛있는지 몰라. 네가 만든 게요? 그런 건 아닌데 누가 했겠지. 네가 만들었다고 해. 아 저도 이거 캠핑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유튜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배고프네 지금 난리 났어. 일단 치킨 좀 시켜. 자 과연 근데 안에 이건지 잘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 씨. 잘라봐. 안 익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야야야 익었어. 이야 먹자. 개씨 만신창이를 만들었구만.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딱 썰어내잖아?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 안 썰리네. 거의 쇠 써는 소리 나네. 됐어. 탄 거 우리가 먹으면 되지. 지렸다 김쉐. 차린 거 없어. 다들 앉아.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 뺏겼어. 잘 먹겠습니다. 이거 왜 부서졌어 벌써? 원래 수저 포크처럼. 아 진짜? 근데 갔다 왔지? 너보다 빨리 갔다 왔지.
어때 어때 고기? 뻑뻑해. 아 뻑뻑하네. 지금까지 캠퍼 먹었네? 캠퍼는 머리를 안 하는데 요리를 못하는데 머리가 너무 소태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태자 이렇게 웃겨줘 줄 사날 때. 은혜는 아예 웃지도 않았는데 네 와이프부터 생겨. 은혜는 이러고 와 혐오. 4시 보였는데 술 안 먹고 먹으니까 너무 좋다. 애초에 둘만 먹었어? 응. 이 문제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지. 아 이렇게 술 먹다가 딱 끊었잖아 지금. 애기 낳았어. 그럼 술을 마실 거야? 당연한 거 같아. 근데, 아니 근데 1년을 끊었잖아. 너무 아깝잖아. 만약에 담배만 모르겠는데 술을. 니는 술도 안 마시는 놈이 왜 술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 ᄉ들아. 고마워. 왜냐면은 연비가 안 좋아 연비가. 우리는 500 딱 한 잔 마시면 그냥 끝났잖아. 근데 몇 잔을 마셔야 돼.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야. 그냥 외제차야. 지방행이네. 나는 모닝 끌고 다니는데. 나 오토바이. 근데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조용하게 보면 이상해. 너 의식하고 있어? 조금 의식되잖아. 계속 인터뷰 시도하잖아. 난 밥 먹을 때 원래 잘 말 안 해가지고. 아 진짜? 그 정도 잘 먹었다 하고 그냥 다 들어가. 와 가부장적이야. 왔다 X됐다. 얘네 아버지가 맨날 아빠 친구 왔어. 어 인사 받아야지 받아야지 했는데 우리 아빠 무조건 인사를 해야 돼. 아니 아니 인사를 받아야 돼. 아버지 인사를 받아야 돼서 우리 아빠 꼰대 받은 거 바로. 나한테 인사해주러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인사 받으러 나오고 싶던 거였어. 아씨 왔다도 큰일 났다 이게. 내 만나러 오면 인사 안 했다고 막. 왔다 고개 숙일 줄 알면 바로 인사 받으라고. 12시 할 거야? 지금도 가야 되는 거야? 12시 1시에 그때 나와가지? 12시 1시에 나가면 문어 잡을 수 있어? 그럼 내일 문어라면 또 먹는 거야. 그때 우리 캠핑 찍을 때도 원래 매운탕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라면 넣어서 라면 먹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라면 먹었어. 또 라면 먹었어? 안 맛있어? 봤어? 봤어 봤어. 안 봤어. 걔 몇 번 봤어? 진짜 많이 물어봐. 내가 해바라기 영화 본 수준만큼 봤어. 와 내가 본 것만 10번 넘은 거. 너 너무 좋았나 보다 진짜. 그 족대질이 너무 재밌었어. 이따 해루지 해보자 그러면. 좋지. 혜민 나갈 거야? 뭔가? 좀 나갈 때 패딩 입고 나가. 추우니까. 넌 쉴 거지? 나라도 집에 있으면 좋겠어? 영상으로 확인해. 우리가 코인으로 갈 거. 어 왜 발로 차? 뭐야 왜 사타구니 건드려? 투데이? 뭔 투데이요. 분위기 진짜 없어. 부부관계 날? 그럼 나 거세하고. 좋아요 밥상자리에서 맨날 저 계속 쭈빵했다 하얘가 없을 줄 알아. 쭈빵이 핸드폰 하면? 응 하얘 쭈빵 내 거 틀어. 벌써 싸울 것 같아. 너 애기 앞에서 싸우면 안 된다. 아니 근데 아빠가 혼을 내면은 나중에 커서 아빠랑 자식이랑 친해지는 게 힘들어. 너 아빠 무서워했어? 난 지금도 좀 지금도 무서워해? 어우 아버지 무서워서 막 이건 아닌데 아버지가 화를 내는 타이밍을 알잖아. 이제 느껴지잖아. 그러면 그냥 아 안 해? 나 20살까지 좀 무서워. 20살 이후로는 나보다 키도 작고 그래서 갑자기 만만해 보여. 미친놈이야. 20살까지 그 이후로 혼날 일이 없었으니까 거의 다 혼자 살았으니까 터치할 게 없었지. 그래서 집에 여자 데리고 와서 놀았어. 얘들 같다 얘. 거의 우리 집에서 살았지. 내가 구로에서 사는데 우리가 일을 잠실에서 했어. 롯데월드 레스토랑에 일했는데 내가 구로까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네 집 자야 되냐 해가지고 얘네 집 잔 거야. 근데 왜 같이 자냐면 그때 겨울이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장판이 내 방 침대 하나 있었거든. 거기 우리 둘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내가 하루는 이렇게 자고 얘는 이렇게 자거나. 근데 너랑 그렇게 잘 때도 진짜 좁았는데. 그래서 너가 나보다 어깨가 넓어가지고. 근데 그때 맨날 밤에 막 아 윤서 머리 아파 윤서 근데 나는 그때 그거 보고 있었거든. 시크릿 가드 길라임이랑 현빈이랑 일상에서 키스씬 몰입하고 오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머리 넘겨서 아 윤수가 아 머리 아파. 고기 하나 먹어. 왜 한국 사람들 꼭 하나 남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 드세요. 개 식어가지고 개 퍽퍽한 거를 여러분 원래 이게 살짝 가스라. 자 여러분 해루지라로 왔습니다. 꽃이 저 멀리 꺼져 하면서 발로 차는 거 알아? 꽃이 저 멀리 꺼져. 아유 물색 좋네요. 물색 좋은데 진짜 한파 와가지고 없을 거야. 거기 뭐 없어 일로 와. 아 이 자식 말 안 듣네. 체험학습이야 빨리 와. 말 안 들으면 끊어. 담배 가져왔어 임마? 끊었어요. 그래 잘했어 임마. 저기 보여? 돌에 붙어있는 거 고둥. 아 여기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저 보여 붙어있는 거 이게 이거? 성게. 저 밑에 물고기 한 마리 쉬고 있는 거 보이지? 우와 잡을 수 있겠어?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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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이런데 조심해야 돼 여기. 수진이가 좀 이런 거 잘 못 걸어.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가서 잡아줘야지. 뒤에서 우물쭈물 하나. 이 새끼 카메라만 키면 강해져. 저거 보이지? 저기 바닥에 누워있는 거. 어. 저게 철갑상어야. 아 진짜? 아니 해초야. 아니 너무 순진해. 해정이 점점 지루해졌지. 벌써? 일로와 내 친구 보여줄게. 구수야? 어. 야 해정아 드디어 구수를 봤어. 그렇지 좀 더 자극해봐. 보랏빛이 나올 거야. 너 이거 잡을 수 있냐? 손으로? 응. 아 만지기 싫어. 나도 버려. 와 이게 추울 때 군소 잘 없는데 얘도 거기서 왔다. 왔다는 우리 왔다? 개 패고 싶네. 버려 야 의사 저 성게 한번 잡아볼래. 잡을 수 있겠다. 얘 도망가? 얘 꺼내면 기어가. 그렇지 걔 꺼내봐. 어, 그대로 그렇지 관찰해봐. 어 오, 기어가 움직여, 기어 움직이지. 가시를 하나하나 움직여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기어가 다시 바다로. 근데 여기 끝에 만지면은 경미한 독이 있거든. 그래서 만지면 안 돼. 개 딱딱해. 이렇게 하면은 아파. 아다가 깊게 앉으려면 괜찮아. 갑자기 팍 맛이 다 날라가고
리액션 해. 유튜브잖아. 한번 다시. 다시. 자, 여러분, 얘 놔줄게요. 가라. 한계는 아까 처음 봤을 때 그 감흥이 없어졌다. 이래서 너 같은 애들이 유튜브를 하면 안 돼. 초심을 잃거든. 졸라 신기해. 짱코. 어디? 성기. 그렇지. 초심 찾았구나. 그런 리액션 계속해. 알겠지? 와, 대박이다, 혜정아. 불안치고 있네. 혜정이 잘 가고 있지? 혜정이 잘 가고 있지 하면서 왜 눈은 바다를 보고 있지? 뭐야, 쫄짝이다. 잡아, 잡아. 너는 잡는다, 새끼야. 절대 못 잡아. 오, 잡았어. 와, 역시. 아. 이거 은혜는 그냥 물리면서 넣어. 너도 할 수 있어? 아, 싫어. 아, 이거 근데 그래, 이거 한 마리. 그 뭐 어떻게 먹냐? 저 머리 거죠? 버려버섯? 자, 가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에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뉴스로 끝난다. 어? 너 근데 그게 장화 치워봐. 장화 치워봐. 빨리 치워봐. 이거 부끄러운데? 예쁜 거 입고 있네. 숙소 가져간다? 너무 아까워. 계좌 얘기했어? 2만원? 진짜 사악하다. 숙박비 45야. 3명이니까. 아, 세야. 왜 맛있어? 이거 보여줘도 돼? 상표? 무료 홍보. 사람이 없는데? 아, 그래도 맛있어. 이게 가오리구나. 너가 해준 가오리랑 진짜 다르다. 뭔 소리야. 내가 해준 가오리랑 똑같지. 여기 사람 아무도 없는데. 크게 추배로 팔 수 있어? 우리 캠핑장에서 못했잖아. 아, 가오리찜 먹어보겠습니다. 추배. 눈을 뒤질 거 저거. 그래. 잘 가. 가.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 인사하라고. 하고 있잖아. 진짜 싫어한다. 말씀을 드려야지. 손만 이렇게 흔들어. 죄송합니다. 손상. 그렇게 한 달 후 을선이는 자신을 꼭 닮은 아들을 낳았다.